예우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대만 침공 야욕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보적 불안감이 퍼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권위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연대를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국력 쇠퇴와 군사적 한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이유가 중국의 지연 덕분이기도 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과 손을 잡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은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서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전면에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공산당 당대회에서 나온 정치보고에 따르면 대만 통일을 위한 군사적 대응 방침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에 본토 목표를 실현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교두보이기도 하고 대만을 점령하여 정권을 공고히 하며 한국과 일본의 주요 무역로를 장악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과연 중국을 막을 수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대만의 군사력 강화와 타이완섬의 방어력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실적인 시나리오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대만은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만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은 4개월 정도인데요. 복무 기간 4개월은 실제 복무라기보다는 군사훈련 의미가 강해서 대만의 징병제가 사실상 폐지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중국의 침략 야욕이 노골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대만의 군 복무 기간 연장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군 복무 기간이 1년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의 월급도 27만원에서 83만원을 인상하기도 했고요. 또 대만의 국방비도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2023년 국방비가 18조 3천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서 1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가율은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죠. 대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전투기 구입과 미사일, 해군 함정 및 무기 시스템 관련 특별 지출에 36억 달러를 추가로 할당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하나로 4조 8,100억 원 규모의 무기 구매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대만 국방비는 GDP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차츰차츰 더 늘려서 국방비를 GDP의 3%까지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압력 분명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나 의료에 돈을 더 쓰라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만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덧붙여서 미국의 지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말에 미국에서는 대만 보건력 강화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20억 달러, 총합해서 100억 달러를 대만의 군사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나로 약 1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이 금액들은 무기를 구매하거나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될 전망인데요. 실제로 미국산 무기들이 지속해서 대만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최근에 2023년 3월에는 미국의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천억 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기도 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200기와 고속 레이더 파괴용 공대지 미사일 100기가 대만으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하푼 지대함 미사일 460발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만은 F-16 전투기 141대를 최신형인 F-16V로 성능을 개량하는 펑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 말까지 펑잔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미국에서 제작한 F-16V를 66대 정도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은 F-16V 전투기 후속 기술 지원 계약도 제공을 하였고요. 또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군이 직접 미국 본토에서 훈련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 2023년 하반기에 대만군 500여 명 정도가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만군의 미국 본토 훈련은 양국 간 군사교류 협력에 따른 것인데요. 이때까지 소대급, 중대급 병력만 미국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규모를 늘려 대대급 규모가 미국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대만 주둔 미군을 늘릴 계획이라고 미국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본래 대만에는 미군이 없는 줄 알았지만 2021년 10월에 차잉원 총통이 대만 내에 미군이 20여 명 정도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대만 주둔 미군을 20여 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대만군에 대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즉 현재 대만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표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023년이 지나갈 때쯤이면 그것이 명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대만의 군사력이 강화되어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세계 3위 규모의 군사력을 가진 중국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수월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최소 6개월 전부터는 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각종 정찰 자산들과 첩보망이 있으니까요. 분명 중국이 언제 침공할지도 예상할 수 있죠. 그렇기에 대만 입장에서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1979년 중월전쟁 이후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지로 어느 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그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륙작전으로 한다? 중국군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군이 대만에 침공하려면 대만 해협을 지나가야 해요. 근데 여기가 해류가 강력하고 조수 간만에 차이는 변화무쌍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제일 안정적인 3월에서 5월과 9월에서 10월쯤에 상륙작전을 전개해야 하는데요.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대만의 해변에서 상륙을 할 수 있는 곳이 14곳밖에 없습니다. 지도상에 보이는 위치가 대만에 상륙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해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륙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상륙을 할 수 있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해변이 남쪽의 자루탄과 북쪽의 진산인데요. 문제는 대만군도 바보가 아니라서 여기로 침공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벙커와 각종 방어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만군은 유사시에 중국군 상륙을 막기 위해서 기뢰와 선박을 겹침시켜 각종 장애물을 활용해 항구와 해변을 차단할 텐데요. 이러면 상륙할 곳이 엄청 적어지게 됩니다. 중국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죠. 설령 상륙작전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대만 해협을 오가면서 보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큰 문제고요.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상륙함을 봤을 때 48시간 동안 계속 상륙을 시켜도 2만 명 정도만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군은 민간 선박을 동원한 훈련을 전개하면서 대만 침공 때 민간 선박을 활용하여 상륙을 시도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훨씬 많은 병력을 수송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온전하게 이용 가능한 항구를 먼저 점령해야 하는 게 선제 조건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죠. 그리고 상륙작전을 성공하여 내륙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시들을 함락시키면서 가야 하는데 현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시가전입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은 핵공격을 해도 원심지가 아니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건축물입니다. 물론 외벽이 다 날아가긴 하겠다만 구조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런 요새 같은 건물들이 수천, 수만 개가 있는데 거기에 숨은 대만군을 하나하나 공격하면서 가려면 많은 출혈을 받게 되겠죠. 또한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닌데요. 적어도 2주 안에는 대만을 모두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왜냐면 2주 안에는 미국이 개입할 거거든요. 실제로 대만 해협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3차 대만 해협 위기 때는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미 해군이 개입해서 대만 해협 위기를 끝내버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만이 침공을 당하면 미국은 분명 이 대만에 대한 개입을 시도할 겁니다. 왜냐면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대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태평양으로 중국 세력이 진출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만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고요. 이는 그대로 미국의 패권 축소를 야기시킬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분명 대만에 대한 개입을 시도할 것이고 전쟁을 끝내려고 할 거예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워게임에서는 전쟁 발발 10일 안에 미국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중국군의 보급선을 단절시키며 대만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평가를 하였는데요. 물론 양측 모두 피해가 심각합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연합군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하여 함선 43척을 잃게 되고요. 항공기도 382대를 잃게 됩니다. 중국은 항공기 155대를 잃게 되고 함선은 138척을 잃게 되죠. 사상자도 최소 만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이 워게임에서 가장 두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의 본토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핵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 것이 지배적이죠. 당장 랜드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대만에서 전쟁이 1년 지속될 경우 중국의 GDP가 20에서 35% 정도 감소될 것이고 미국의 GDP는 5에서 1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 대란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자기기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또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는 시나리오가 여론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지 대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중국에게 항복하게 될 경우 이 가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시간으로 봐도 군사 전략적으로 봐도 대만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대만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가 존재해야죠. 대만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처럼 결사항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시간이나 군사 전략적인 이득이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